오늘 말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의 시작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숫자보다도 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의 예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을 하였는데 문제는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많던 인구들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였고 단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다. 숫자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보실 때는 질에서부터 새로운 그런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강요를 하고 요압에게 지시를 내려서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압이 간청을 하였지만 다윗이 듣지를 않았고 그 인구조사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어느 재앙을 내릴 것인가? 칼이냐 기근이냐 뭐 이런 이제 재앙들을 제시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21절에 보면 아사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온 구스의 그 적을 맞이하여서 너무나 우리는 미약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많은 군대를 다 엎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대항해서 이들을 가리켜 말할 때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수의 숫자가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근본을 바꿔놓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정말 약하다고 인식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경우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군대를 3만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테스트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물을 주의 깊게 마시는 그 사람 300명을 선발하여서 하나님은 이 군대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예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보면 마른 뼈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 적은 무리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적은 무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그 적은 무리, 그를 돌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이들을 지켜보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은 자들이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세 번이나 간구하여도 낫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그가 깨달았던 귀한 교훈이 바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완전하게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16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 족장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신 하나님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종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연단하여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은 높여서 애굽의 전역에 왕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을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셉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그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경험하게 하셨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앞서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자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살이를 하여야 되었었고 거기서부터 놓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요셉이 앞서갔던 그 걸음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따라가야 됐을 그런 어떤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때로는 기근이 있었고 때로는 착고에 차이는 그런 감옥 생활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하였지만 그 과정이 다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느냐. 요셉의 위대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현미 씨가 또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던데, 그 재벌 가정 가족의 그 일곱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질 때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들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끊어지는 것, 참 우리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 얼마나 삶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삶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요셉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속이 찬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애굽을 전체로 다스리게 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의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단, 우리가 연단은 싫어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게 뜨거운 불에 녹아서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은 참 싫어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 보통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곱 번 재련한 금보다도 더 깨끗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점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착오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갖추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은 무리였던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갖추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상황은 영세하였고 부족하였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고 남의 나라에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보호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연단하여서 놀랍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연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